네, 여기는 제가 계약을, 광고를 올렸었고요. 근데 영상으로는 안 올리고 사진으로만 있어서 사진으로 올렸을 거예요. 사진으로 광고를 올렸었고, 계약을 해서 이제 조만간에 이사를 오십니다. 근데 이제 요거 다른 층도 또 요런 구조를 가진 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층에 나오면 또 이거를 이 영상을 활용할 거고요. 그리고 또 여기 계약이 끝나서 나중에 또 나오면 요 영상으로 광고를 대체를 하려고 찍으러 왔습니다. 현재 굉장히 넓은 원룸이라 사실 최근 원룸 중에서 이 정도 넓이를 가진 방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, 아마. 길이를 재보면 5m 80입니다. 여기서 저 벽까지가 5m 80이고 4m 80이네요. 여기서 저까지는 4m 80으로 굉장히 좀큰 방입니다. 이 원래 옷장 두 개가 옵션인데요. 이 옷장 두개 있잖아요. 이 옷장 두 개가 원래 이쪽 벽에 들어가요. 이쪽 벽에도 들어가고, 여기 책상이랑 수납장까지도 들어가는데, 전에 살던 분이 구조를 이렇게 배치를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새로 들어오실 분이 어떻게 또 배치할지 모르겠지만, 방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여기에 침대가 충분히 들어갑니다. 침대가 여기에 충분히 들어가고, 위치는 신림 5동 패션문화의거리 인근이에요. 그래서 일단은 하나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게, 요 집이 임대인이 사실 보증금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2천에 80도 가능했고요. 2천에 80이면 사실 원룸이 아무리 넓어도 좀 비싼 감이 있죠. 그래서 2천에 80도 되고 3천에 70도 됩니다. 그리고 4천에 60도 되고 5천에 50도 되고 6천에 40, 7천에 30, 8천에 20까지 됐어요. 그래서 8천에 20으로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. 9천에 10은 안 됐고 최대 보증금 8천, 그리고 월세는 20, 관리비 따로 7만 원해서 보증금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했고요. 1년으로는 사실 안 해주시고 보증금이 높으면 이제 2년으로 계약했고, 또 알아야 될 게, 대출이 안 되는 집이에요, 여기는. 대출이, 건축물 대장상 대출이 불가능한 집이기 때문에, 만약에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8천에 월세 20까지면 이런 방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절대, 착오입니다. 오류고, 아무리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. 못 구합니다. 전세자금 대출 되는 집이면, 이거보다 훨씬, 만약에 요런 방이 올 전세로 나온다,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, 그럼, 최소 1억 5천입니다. 최소가 1억 5천. 근데 1억 5천으로도 아마 구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대출이 안 되는 집이기 때문에, 조금 대출이 되는 집보다는 좀 저렴한 편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정도 넓은 원룸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.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셔야 되고, 앞에는 뻥 뚫려 있습니다. 보면 앞에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채광은 북향이지만 앞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둡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. 지금 불을 꺼볼게요. 불을 화장실 불도 끄고 방 불도 껐을 때 그렇게 채광이 안 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. 저 옷장이 아마 치워져 있으면 더 넓어 보일 건데, 옷장이 중간에 지금 딱 위치해 있어가지고 조금 좀 답답해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. 그래서 에어컨은 저기 있고, 세탁기, 냉장고. 여기는 이제 신발장이겠죠. 그래서 보증금은 최대 8천까지 해서 전세자금 대출이나 보증금 대출은 안 되고 8천에 20으로 아주 괜찮은 가격으로 계약을 한것 같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지켰습니다.